안녕하세요. 행복한 이브입니다. 오늘은 이브를 맞아서 저희 매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, 원래 저희 영상을 찍을 때는 손님이 다 가시고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찍어서 올렸어요. 근데 오늘 너무 많으셔서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올리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이 온 아이들을 지금 워터테일과 함께 콜라보해서 저희 매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브리구이 카멜레온도 있고, 귀엽죠? 브리구이가 총 두 종이 들어왔어요. 큰 친구들이랑 작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, 큰 친구들은 요 정도 사이즈이고요. 작은 친구들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그래서 브리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매장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벤트는 오늘까지, 딱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이언트 데이 게코들 또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사이즈 되게 다양하게 들어왔고요. 그리고 여기 만텔라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짭토 토마토인데 이제 짭 가짜다 해가지고 짭토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쪼르르 가보시면은 핀브리아투스 요 친구도 있고요. 아, 그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금액들은 그 이벤트가라서 오늘이 종료가 되면은 아마 요 분양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최고는 여기 쭉 가보시면은 아, 되게 크죠? 엄청 크죠? 근데 이 친구가 파슨 카멜레온 수컷. 성체는 아니고 준성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러가 그 악력이 이 친구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그냥 벨드 카멜레온 수컷 성체 정도 되는 그런 악력을 갖고 있어요. 생각보다 깜찍한 악력입니다. 올려주고 올라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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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드니까 엄청 안 움직여. 올라가봐. 근데 크기는 한 요정도 됩니다. 엄청 싸맣게 생겼는데 순해요. 그리고 만져보면은 되게 두꺼운 피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가죽입니다.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. 암컷은 여기에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잠시만요. 여기 보시면 카페 카멜레온도 들어왔습니다. 되게 이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카멜레온이 색깔이 되게 이쁜데 이게 안 잡혀요. 이 친구는 그 카멜레온이 부분 탈피라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탈피하고 있습니다. 귀엽죠? 오, 색감이 되게 다양합니다. 감사해요. 아무튼간에 맛보기로 이렇게 쭉 전시 중인 생물들 보여드렸고요. 이 친구들 외에도 되게 많은 생물들 저희 매장에 있으니까 이벤트가 오늘까지예요. 그래서 오늘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.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창피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